건강한 식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떤 병에 뭐 무슨 음식이 좋다 이렇게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거를 믿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병에 좋다면 뭐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일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예, 그러면 그 어떤 특정한 음식이 무슨 병에 좋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유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생기와 기본 여건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이 특별한 병에 좋다 그런 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건강한 음식은 뭘까? 자,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는데, 박사님이 무슨 음식이 좋다고 그럴까? 그거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통 사람들이 좋은 음식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그러면 대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구하기, 그런 건 구하기 힘들다. 그거는 귀하다. 그 몸에 좋은 음식들은 다 비싸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몸에 귀한,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을 그렇게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에요. 건강한 것일수록 우리가 쉽게, 누구든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서 건강한 음식은 구하기 힘들게, 아주 귀하게, 비싸게 이렇게 해놓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박사님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건강한데 특별히 뭐 좋은 거 먹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심지어는 뉴스타트 센터에 와서 뉴스타트를 배웠다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기가 꽉 막히죠. 이분이 뉴스타트 센터 와서 배운 게 없구나. 뉴스타트에서 몸에 좋은 거라면은 유전자 회복에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전자 회복을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은 생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기가 유전자를 회복시킬 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 여건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음식이 어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음식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나 어떤 물질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 있도록 유전자를 끄고 손상시키는 그런 물질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질 때문에 가장 유전자 손상이 빨리 되고 유전자 꺼지고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건 우리한테 아주 나쁜 거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활성산소 기억납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들의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생기가 번쩍하고 들어가서 이 당분을 태우면 연소시키면 뭐가 생산이 된다?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그런데 그 부산물로서 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된다.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이고 이 유전자도 공격해서 유전자 손상이 되면 유전자 손상이 되면 유전자는 작동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꺼져버려. 그리고 유전자는 변질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막도 활성산소가 공격을 해가지고 세포막을 파괴시키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난다? 노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되고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자꾸 줄이고 그래서 에너지 생산이 안 돼서 우리가 맨날 피곤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주는 가장 우리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다. 건강에 우리 몸에 병 일으키고 노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이고 가장 나쁜 물질이 활성산소다. 그래서 이 가장 나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가장 나쁜 독소라고 부를 수 있어요. 독소란 말은 이게 딱 맞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되게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독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방법을, 활성산소를 해체시켜서 이 활성산소의 독성을 없애주는 치료를 디톡스라 그럽니다. 아세요? 디톡스라는 말은 D라는 말은 없앤다는 말이고 톡스는 독소를 톡스라 그래요. 그래서 디톡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디톡스는 뭐 하는지 보면 주로 뭐예요? 옛날에는 디톡스 한다 그러면 주로 녹즙을 갈아 먹였어. 아시죠? 채소즙, 녹즙을 갈아 먹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는 그냥 건강식, 채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건강식은 채소 위주로, 식물성 음식 위주로 가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 안에서 생산돼요. 부산물로. 그런데 사실은 이 생산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문제가 없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예, 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해독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녹즙을 일부러 마실 필요도 없고, 우리 몸, 세포 안에서 이 활성산소를 파괴해서 독성을 없애주는 물질을 생산이 되도록 돼 있어. 그 물질을 이제, 예,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독소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활성산소가 여기 가서 파괴를 하고, 유전자도 파괴시키고, 세포막도 파괴시키는데, 이 파괴시키는 작용이 산화작용이에요. 산화시켜서 파괴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신품 강철로 만든 총이라도 산 그 철이 강철이 산화가 되면 어떻게 돼 버려요? 녹슬잖아. 그럼 못 써. 그게 다 산화 작용이에요. 산소가 어떤 철인지 어떤 물질과 부딪히면 산화를 시켜요, 산소는. 그래서 녹을 쓸게 하고 변질을 시켜가지고 이제 약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 산화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병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 산화 작용을 어떻게 산화 작용을 막아주는 물질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산화작용을 이렇게 막아주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물질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제 그런 물질이 바로 이 SOD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래요. 산화를 할 수 없도록 항산화 물질.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여기에 막아서 유전자도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여기에 막아서 미토콘드리아도 파괴되지 않도록, 또 세포막도 파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로서 SOD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포 안에는 저 SOD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OD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켜지면,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저런 산화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활성산소는 정상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정상적으로 부산물로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돼. 하여튼 생기만 있으면 활성산소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맨날 맨날 생기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사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 화를 내고 걱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아시니까 이 SOD를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아서 기가 막혀서 꺼지는 경우를 하나님이 다 생각을 뭐요?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포 안에서 SOD, 항산화 물질이 생산되기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그럼 기가 막혀서 이 SOD가 생산이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이 SOD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도록 그 항산화 물질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항산화 물질은 그 왜 건강식은 채식을 위주로 하느냐 하면 동물성 음식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고기 같은 데는 없어. 이 항산화 물질은 주로 대부분의 항산화 물질은 식물성 색소입니다. 색소예요. 그래서 식물에서 이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이 뉴사 센터에 와서 잡수시는 음식을 그대로 제대로 잡수시면 항산화 물질은 여러분이 따로 잡수실 필요가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건강식을 하면, 식물성 음식을 기초로 해서 건강식을 하면, 얼마든지 화를 내도 괜찮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 그만큼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톡스란 것은 그냥 그래서 디톡스가 된 거예요. 사실은 디톡스는 독소 제거는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왜 이 활성산소라는 독소도 부산물로 생산되는 거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SOD도 생기만 받아들이면 생산되도록 해서 활성산소라는 독소는 그냥 제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그 산화방지 물질, SOD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산화방지 물질도 역시, 이제 식물성 색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색깔, 식물성 색소도 이런 지아산틴이라는 산화방지 물질, 항산화제를 생산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주황색 색깔, 당근, 무슨 호박, 고구마, 이런 것은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빨간 색깔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이코페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고, 이 초록색 색깔, 색소는 루테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고, 이런, 이런 자두, 블루베리, 뭐 이런 거, 검정콩, 이런 것들은 안토사이아닌, 이라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 속에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만약 SOD도 생산이 안 되고, 이 항산화 물질을 음식물로 섭취를 안 한다면, 모든 사람은 금방 안 걸려가지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적어도 우리 몸 안에서는 뭐예요? 그래도, SOD가 생산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디고 있는 거지. 그렇게 안 돼 있다면. 근데,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시면, SOD도 생산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SOD는? 강의를 듣고, 진선미, 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웃고 이러면서 생기를 받으면 그냥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SOD가 생산이 되면 더 이상 미토콘드리아에서 부산물로 생산된 활성산소가 더 이상 유전자를 공격 못해. 유전자가 계속 공격을 받으면 유전자 켜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활성산소가 계속 생산돼서 유전자를 공격하고 있으면 유전자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오셔서 이 항산화 물질이 많이든 금방 보신 여러 가지 색깔의 음식물, 그렇죠? 충분히 잡시면 이제 유전자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안 받게 되니까 생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유전자가 잘 회복된단 말이에요. 활성산소가 막 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생기가 와봐야 회복이 잘 안 돼.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활성산소야말로 우리 건강을 해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시키는 가장 뭐예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제일 나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 활성산소다. 그럼 그게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제일 나쁜 거, 우리 몸에 병을 제일 잘 일으키는 물질이 활성산소라면 우리 몸에 제일 좋은 물질은 뭘까? 항산화제지. 그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서 무슨 작용을 자꾸 일으키는데? 산화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항산화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좋은 물질이 있다면, 항산화제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우리가 맨날 집어넣고 있는, 우리 몸속으로 들여놓고 있는 음식 속에 뭐가 제일 많은 음식이 제일 좋은 음식이겠어? 그렇죠. 항산화제가 있는 음식이야. 그래서 뭐 항산화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다 항산화제가 있다. 어떤 특별한 음식에만 항산화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래서 항산화제가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인데 그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에 다 들어있어. 근데 우리는, 항산화제는 제가 건강에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내가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항산화제는 비싸겠구나. 항산화제는 특별한 그 모양이구나. 항산화제는 구하기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겠구나.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는 것을 장사꾼들이 이용을 한다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하냐면,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에 블루베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왕창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값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블루베리를 심으면 제일 소득이 높아져. 그래가지고 막, 너도 나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버렸어? 블루베리 값이 막 폭락해버렸어.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자, 그럴 때 이 블루베리가 불티나게 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선전할 때 뭐라 그랬게? 항산화제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있대.
모든 식물성 음식에 항산화제가 있는 거를 뭐요?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은 항산화제라는 물질이 워낙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식물성 음식에 다 여러 가지 색깔로 넣어뒀는데, 우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좋대. 그래가지고 그때요, 제가 미국서 이제 한국에 이제 세미나 하러 도착을 했는데,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때는 두부마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두부마을. 두부마을 그 체인점이고. 그래서 대전이죠. 거기가 두부, 아주 두부집이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가니까 두부가 시커매. 하얀 두부가 아니고 시커매. 왜 시커매? 그런 때 있었죠? 그러면요. 그래서 깜정콩, 깜정콩의 이 색깔이야. 그러니까 이 안토사이아닌이라는 색소가 항산화제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 이 노란 콩은 대출. 노란 콩도 항산화제 있어 없어? 있다고. 근데 검정 콩에만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상술이야. 일반 백성들이 이 건강 지식이 깊지 못한 거를 이용해서 그냥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럼 야, 그거 비싼 거구나. 그거 참 특별한 거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검정콩만 찾는 거야. 까만 두부만 찾는 거야.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없으면, 이거 없으면 순간적으로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 생기죠, 생기. 그 생기 막, 이 활성산소는 한 달 안 먹어도 살아요. 안 죽어. 근데 생기는 뭐예요? 한순간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그냥 그 순간에 쓰러져 버려요. 계속 생기가 와서, 우리 생체 전자파를 잘 조절해 줘야만 우린 살아있어. 그러니까 건강에 제일 이 항산화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기야. 근데 생기는 여러분 공짜요 아니에요? 예, 무조건 생기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건 없이 주는 거. 그 공짜야. 왜 공짜야? 우리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공짜라니까. 그 다음에 생기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 공기는 5분 안 마시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공기 공짜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야. 물은 일주일 안 마셔도 안 죽어.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공짜야. 왜, 근데 요즘은 물 돈 주고 사서 마셔요. 예, 우리 인간이 지하수를 오염시켜놨으니까. 그래서 물은 본래는 공짜야, 본래는. 왜?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건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공짜고 흔하고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해야 돼요. 자꾸 뭐, 난, 뉴 스타트 갔다 와서 몸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게? 뭐 먹었는데? 이 사고 방식이 걸러 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에서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웃겼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의 끝나고 또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옛날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뭐 먹었는데? 이래서. 이 강의 듣고도 누가 건강이 좋아졌다 그러면 뭐요? 뭐 먹었는데? 그 정도로 이게 사고방식, 생각이 확 변해 있지 않으면 알파파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는 단단히 마음을 확실하게 먹고 하시면 이건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산화방지 물질, 항산화제 중에서도 이 색소는 아닌데 최고의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가 충분히 함께 있어야만 이 다른 여러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비타민C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항산화 작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C는 항산화 물질이 본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여러 종류의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 C라면 비타민 C는 완전 공짜예요. 비타민 C라는 물질은 색깔이고 뭐고 상관없어. 모든 식물성이라면 그 속에 비타민. 심지어 소나무 솔잎에도 있고 소나무 뭐요? 뿌리에도 있고 소나무 껍질 식물성 물질이라면 그러니까 이건 흔해 빠진 거야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우리 건강에 중요한 물질일수록 철두철미하게 뭐예요? 싸다 구하기 쉽다 흔하다. 네, 그래서 막 강력하게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쎄 빌린 게 산화 항산화 물질이다. 천지백갈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충분히 누구나 쉽게 싸게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제발 뭘 먹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전혀. 그래서 이것만 해도 해방이죠. 그렇죠. 근데 같은 채식을 하더라도 건강식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야, 이렇게 먹어가지고 되겠나? 맨날 풀만 먹고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채식하면 첫째, 뭐를 못 받아? 생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워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멋지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때 이제 항산화 물질도 충분히 들어오면서 뭐를 받는 거요? 생기를 받는 거지. 감사하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거를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그냥 뭘 좋은 걸 먹어서 건강하자는 게 아니라 알고 뭐요 믿어서 그 진리를 알고 내가 그 진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생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영적인 에너지를 항상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한국,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좋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만 또 집중적으로 사놓고 그냥 하루에 두 번, 세 번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상술이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이러한 항산화 물질이라도 이게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이 과잉 섭취를 하면 별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섭취하면 이게 이제 또 과식이니까 과식은 뭐를 안 하는 거요? 절제를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적당히 섭취한다는 이 절제라는 것은 생기를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본 여건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걸 절제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콩을 화분에 심어놓고 뭐 비싼 비료라 그러면서 그 강력한 영양제를 주면 생명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안 오니까 콩은 썩는다니까. 비료 줬는데 썩는다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적당히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냉장고 급습을 해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아마 좋은 거 하루에 두 번, 세 번 먹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게 정 있고 그게 비싸게 주고 산 거라면 아까워서 버리기는 그렇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막 사흘에 한 번 막 일주일에 두 번 막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고 제발 하루에 두 번 세 번 장복한다. 이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생기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 기본 여건 절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괜히 돈만 쓰고 생기는 안 오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이 사실이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 미국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에 녹즙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녹즙 열풍. 그래서 막 녹즙 회사가 막 생겨나가지고 막 경쟁을 하고 막 신문에 녹즙기 선전이 막 대문짝만한 광고가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채소가 막 그거 다 특히 당근이 불티나게 막 가마니로 팔려 나가고 막 사람들 막 그놈은 당근즙 먹는다고 다 눈이 노래지고 손바닥 이래서 이 대한민국 전국에 녹즙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 특히 그때 이제 주인공이 이 당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근즙이 인기가 있었어. 이게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깊이 가지는 암, 미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 폐암입니다. 폐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계에서 이 폐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냐? 는 그 가지고 아주 연구를 깊이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우연히 뭘 발견했냐고 하면 폐암 환자의 피를 뽑고 그 다음에 폐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여러 가지를 다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하고 또, 해서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당근에 많은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이 주황색 색소, 색깔을 내는 물질, 이 물질이 배암 환자에게는 뭐예요? 떨어져 있더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왜 떨어져 있을까? 베타카로테인 이 주황색 물질, 항산화 물질하고 폐암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연구 발표를 했는데 TV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내버렸을까? 베타카로테인이 폐암 예방 물질이다. 마치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한 것이 폐암의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이 폐암 사망률이 제일 높은데 이 베타카로테인을 먹어야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분들이 이런 거를 잘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자기가 막 그냥 추측해가지고 추측 기사를 막 왕창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폐암을 예방해 보려고, 약국에 가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뭐예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베타카로테인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점점 이제 너무너무 불티나게 잘 팔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난 거야. 야, 제약회사에서도 생각하기를, 야, 이 베타카로테인은 폐암을 예방하는 폐암 예방제라는 약품으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폐암 예방제라는 약품이 아니고 식품 보조제로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팔리고 있으니까 값이 뭐예요? 훨씬 싸. 근데 요게 폐암 예방 약품으로 승격이 된다면, 이게 약품으로 승격이 되면 값이 뭐예요? 쑥 올라가서,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이거, 식약처에 가서, 폐암 예방제라는 약품으로 성격을 우리가 요구하자. 그래서 미국 식약처에 몰려가서, 자, 올려주쇼. 승격시켜주쇼. 그때 미국 식약처에서 하는 말이, 아직도, 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고 예방이 되었다는 증거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다. 그냥 폐암 환자들의 피에서 베타카로테인이 좀 부족하다는 것만 나와 있지. 너희 제약회사들이 지금 만들어서 잘 팔아먹고 있는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이 예방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가져오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폐암에 잘 걸리기 때문에 꼴초 2만 명을 모집을 했어. 모집을 해서 만 명씩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이쪽 만 명에게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이고, 이쪽 반에게는 뭐예요? 밀가루 알약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과연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사람이 폐암이 예방됐다
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그거를 증명하려고 이제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외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 만 명, 여러분, 2만 명을 다 관리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엑스레이를 정기적으로 찍어야 되고 피검사도 해야 되고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게 이제 연구 개발비라고 그럽니다. 연구 개발비가 막 상상 외로 막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10년을 해라, 10년. 그 10년 동안 통계를 보고 10년 동안 해 보니까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월등히 폐암 발생률이 낮더라. 베타카로틴 알약 안 먹은 사람들보다. 6년째 와서 제약회사들이 손들었어요. 추산을 해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는 나중에 폐암 예방제로 베타카로틴을 인가를 받았더라도 어떻게 똔똔이밖에 안 되었어.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 호소를 했습니다. 10년 하다가는 우리는 전혀 연구 개발비도 건지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6년밖에 안 됐지만은 지금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식약처에서,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예방이 된다는 사실이 6년째라도 발견이 된다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 그래서 뚜껑을 열었어요.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간된 의사신문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냐? avoid가 뭐예요? 피하라. adding은 첨가하는 거.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틴을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베타카로틴 알약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사신문이에요, 지금. 자, 어디에 베타카로틴을, 어디에 첨가하는 거를 하지 말라? 다이어트. 먹는 음식 이외에 베타카로틴 따로 알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네. NCI. NCI는 미국의 국립, national, 국립, 그 다음에 이건 뭐, C는 cancer입니다. institute. 국립암연구소의 결과가 이렇게 advice를 했다. 필요 없대요. 베타카로틴 알약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 이거야. 자,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통계를 내봤습니다. 내 보니까 이게 이제 total mortality 이거는 사망률입니다. 전체 사망률. 이거는 5%, 10%, 15%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 6년 후, 이래가지고, 자, 이게 이제 사망률 통계 그래프인데, 이 초록색 통계는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고, 이 보라색 점점점은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야. 밀가루 알약이 많이 죽었어요. 베타카로틴이 많이 죽었어요. 베타카로틴이 횟수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죽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베타카로틴 먹으면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쓸데없이 자꾸 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실험을 취소했어. 계속하면 큰일 나죠. 나중에, 이 실험에 참가했다가 폐암 걸린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 재판 걸고 손해배상 내라.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몸에 좋다고 소문 났을지라도 여러분 괜히 그 비싼 거 사가지고 뭐 하루에 두 번 세 번 먹는 거 아주 나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은 산화방지 물질은 항산화제는 다 식물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식생활 하는 것이 충분한 산화방지 물질을 항산화제를 받을 수 있기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은 근본적으로 채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1편은 여기서 끝나고 제2편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